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종욱 선수나 조해찬이나 이렇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멀리서 그대로 트라! 조용했던 청주 FC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0. 네, 데니손 선수가 화려한 자신의 데뷔를 신고를 하는데요. 네. 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하프라인을 그렇죠. 넘어서자마자 골키퍼 이선희 선수가 나와 있는 걸 보고 띄워서 찼는데 이게 그대로 골문을 관통해 버립니다. 데니손 선수의 이 득점은 올 시즌 K3 리그를 대표하는 득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 궤적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 초반에 이 바람이 조금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